선수 첫 승 축하드립니다. 시즌 첫 승 축하드립니다. 네. 소감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좀 이렇게 좀 중요한 경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. 마이크 살짝만 좀 올려주시겠어요? 예, 예. 안녕하세요, 이태근 해설위원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사회에 몸 상태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부분을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? 아까 그 윤동희 선수 타석에 커브를 던지고 나서 좀 햄스트링 좀 살짝 좀 올라왔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아, 햄스트링이었어요? 네, 왼쪽 뒤에 조금. 지금은 괜찮아요? 네, 괜찮습니다. 아이싱 열심히 하시고요. 네. 그리고 저 오늘 조희연 선수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친모 투수 코치랑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. 네. 어떤 구종에 대해서 컨디션에 대해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좀 각별하다라는 좀 느낌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. 좀 어떤 사이인지 어떤 거 도움을 받는지 이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? 뭐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SK로 이적하고 나서부터 많이 도와주시고 더 좋아질 수 있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,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다른 선수들도 있으니까 좀 말하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. 네. 단점으로 좀 꼽자면은 네. 하이존에 형성되는 볼드 괜찮으세요? 네. 그럼 날씨가 뭐 좀 더워서 예 시원하죠 뭐 예. 예, 저 마이크 예예 예, 저 감사합니다. 예. 예. 예, 울지 마시래요. 첫 승이기 때문에 동료들도 너무 좋아하고 본인도 지금 마운드에서는 굉장히 진지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있어요. 하지만 지금 계속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너무 좋은 모습이 보이는데 자 오늘 경기에서는 제가 좀 눈여겨봤던 부분은 하이패스트볼이에요. 네. 평소 때보다는 하이패스트볼을 좀 많이 쓰면서 장타에 대한 그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이패스트볼을 좀 많이 썼단 말이에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? 하이패스트볼 같은 경우는 성우 형이 좀 많이 선호를 하시는 편인데 뭐 성우님께서 내주시는 사인을 믿고 던지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. 예.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뭐 이제 장성우 선수가 이 볼 회전이나 어떤 공의 움직임이 수직의 움직임이 좀 좋았기 때문에 그 볼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네. 좋은 투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현 선수 혹시 결혼하셨나요? 아, 저 올해 결혼합니다. 아, 끝나고 네. 시즌 마치고 네. 예. 예, 자랑스럽게. 아내 되실 분에게 오늘 이 승리의 기쁨을 좀 한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. 항상 매일 이렇게 옆에서 본인도 힘들 텐데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항상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, KT위즈가 지금 세 번째 조현 선수의 팀이 되는 거죠? 네. 예, 조현 선수의 마지막 팀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고 네. 예, 계속해서 또 좋은 모습 그리고 또 팀이 필요로 할 때 또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첫승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